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입니다. 네, 아 예. 맞습니다. 징송나. 데뷔는 18년도에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2018년도 12월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정식 데뷔가 아니었고 약간 인디로서 혼자 좀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1년 동안 조금 이렇게 좀 힘든 생활을 예, 좀 좋은 경험을 하다가 예, 이제 모브 컴퍼니라는 회사를 이제 만들게 돼서 2019년도에 이제 아마 네, 그때 데뷔를 제대로 했을 거예요. 아우라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 근데 또 1년 뒤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스탑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카메라 앞에서 많이 노래를 불렀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아이유 씨라는 거 하고 엑소였나요? 네네네. 그게 언젠 거예요, 그때는? 아 그때가 비슷한 시기예요. 2020년도 2021년도 운이 좋게도 처음으로 SM 송캠프에 초대를 됐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곡을 쓰게 된 게 이제 수호님의 Made in You라는 곡이고요. 그 이후로 NCT DREAM과 NCT 127, 카이님 솔로 앨범 그리고 백현님 솔로 앨범 이렇게 하면서 SM 아티스트 분들께 곡을 드리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잘 퍼지면서 주변 되게 감사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아이유님이랑 연결을 시켜주셔가지고 그때 또 작업을 하게 됐고요. 작곡가의 길로 좀 많이 집중을 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고 드디어 이제 제가 좀 뭔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이제 해외를 나가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투어도 너무 좋게 재밌게 마칠 수 있었고 제가 또 앞에 있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아 이게 너무 재밌다라고 싶어서 예, 본격적으로 이제 정규 앨범도 발매하게 되고 계속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반응이 좋은 거예요? 뭐 무슨 이유 때문에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K-POP이라는 장르 자체가 되게 월드와이드가 돼버렸고 해외 팬분들도 누가 곡을 이 곡을 썼는지 궁금해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이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다이브 스튜디오라는 유튜브 채널에 좀 해외 K-POP 팬들 타겟팅을 한 채널이에요. 예, 거기에서 제가 호스트를 맡게 됐고 팟캐스트에 Congratulations. Imagine if she lost. 해외에서도 반응이 좀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그렇죠. 예. 저도 사실 네 한국에서 더 많이 알려지고 싶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더 좋은 기회들이 생기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인터뷰 통해서도 저라는 아티스트 가수가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앨범도 네. 앨범은 도파민이라는 앨범이고요. 제가 2024년 딱 1월부터 작업을 시작한 앨범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생활을 살았는지 좀 담긴 앨범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앨범명을 정하기도 전에 이 곡들을 만들어냈고 이 곡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요소들이 다 제가 도파민을 느끼는 요소들이구나 해서 앨범 제목을 도파민으로 지었고 제가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좋아하는 사랑하는 곡들이라 예, 많은 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주 이번 앨범에도 다 형님 앨범 참여하셨잖아요. 아, 네네네. 좀 원래 취미 좀 있으셨던 건가요? 제 곡 중에 인비테이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제 개코 형이 피처링을 해주셨고 그 노래가 되게 잘 됐어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개코 형이랑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다리 없는 새라는 곡에 작곡을 참여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할 일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작곡이겠구나 해서 드렸는데 이거 너 피처링인데? 라고 이걸 뒤늦게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나고 어렸을 때 다디 형들이 투어 오셨을 때 저는 진짜 앞줄에서 온 팬이에요. 전 너무너무 팬이라서 일단 제 노래 인비테이션에 개코 형 피처링은 또 진짜 꿈을 이룬 거지만 다듀 노래에 피처링 한다는 것도 다른 의미로 저한테 너무 커가지고 아
또 보니까 최근에 몬스타엑스 그 아, 그 아이엠님의 키스터 라디오에 도파민 앨범에 수록돼 있는 Complications라는 노래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 노래가 나오면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 영어 발음을. 그래서 민망한데. 그걸요? 몬스타엑스 아이엠의 키스 더 라디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몬스타엑스 아이엠의 키스 더 라디오. 이 가수는 제가 생각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좀 특이하다, 좀 인상이 남는다라는 가수가 있는지. 오, 특이하다. 인상에 남는다. 다 되게 인상에 남긴 해요. NCT 친구들은 녹음실이나 그 SM 자체 회사에서는 뭔가 아티스트, 되게 성숙한. 근데 밖에서 보면은 진짜 애기예요. 너무 그 귀엽고 그 동생들이 너무 너무 착하고 일단 그래가지고 그런 매력도 많이 받고 특이하지 않아도 그냥 다 사람 다 사람들이고 다 걱정이 똑같고 예,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그냥 저도 뭔가 비하인드 씬에서 그렇게 곡을 들이던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좀 활동하고 겹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재밌어요. 예. 뭐 예를 들어 NCT 친구들이나 뭐 이제 제가 작곡을 해드렸던 아티스트 분들도 제 아티스트 활동도 되게 존중해주고 되게 응원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좀 감사함을 많이 느끼죠. 아, 네, 지금까지 준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최근에 도파민이라는 앨범도 발매하게 됐고요. 일단 한국 분들께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번 앨범도 너무 재밌었고요. 행복하시고 도파민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